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노랑풍선, 제일약품, 남해화학, 우리바이오, 신원종합개발, 지니너스, 카카오뱅크까지 올렸네요. 자, 한국경제TV입니다. 원익 IPS, 노랑풍선, 카카오뱅크, SKI 테크놀로지, NC소프트, 대주전자재료, 게임빌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가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NS, 동방, NC소프트, 카카오뱅크, 그리고 제이콘텐트리까지 올렸네요. 자, MTN입니다. KCC 있고요. 위메이드, 현대중공업, 갤럭시아 머니트리, TLB, 기아 한일시멘트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들은 결론을 좀 내보자면 예. 일단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인데 조금 그 시장이 그 작년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게 되면서 조금 그 안전하게 이렇게 포트에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 긍정적인 얘기도 드릴 거고 좀 부정적인 얘기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화이자 이슈 때문에 우는 섹터, 웃고 있는 섹터가 분명히 갈리고 있거든요. 예. 오는 섹터는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섹터, 웃고 있는 섹터는 또 리오프닝 이런 그 섹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 이 말로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이슈가 그 악재가 되는 건 예전에 그 신종플루 얘기를 제가 항상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 전염력이 코로나보다 더 심했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 그 상당히 뭐 연예인들도 뭐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결국에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종결이 돼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결국 할 것이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가장 보편적인 예로 감기. 지금도 독감 사과 백신 접종을 내까하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이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예방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을 때 치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감기 바이러스를 결국 이겨내는 건 치료제와 면역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머크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이런 치료제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백신 관련주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주가를. 그러니까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이슈 가지고 주가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호재가 다 반영이 되고 이제 조금 주가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화이자 이슈가 뻥 터지니까 주가가 확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 뭐 저는 머크보다 화이자가 그나마 좀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프로테아제 억제제라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 그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내에서 복제가 되는 화학 성분인데 그거를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증식을 일시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바이러스 치료제가 항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치료가 되는 부분인데 머크 같은 경우는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유전자 암호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RNA 단백질 안으로 침투해서 RNA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지도를 다 그냥 파괴를 해버려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 생기냐면 인간의 게놈 지도라든지 유전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크 같은 경우도 임상을 진행할 때 임산부는 임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유전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의 어떤 성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호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크보다 낫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더 크게 맞습니다. 움직이는 네네. 거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네.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도 실험 대상자 중에서 20%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근데 그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머크보다는 화이자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아무래도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해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행주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뭐 최근에도 뭐 사이판 여행객이 2.3배나 증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뭐 트래블 버블 이런 이슈들도 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같이 가는 부분들이고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주, 항공주, 숙박 뭐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에서
이제 숫자, 매출로 연결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항공보다는 여행주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항공보다는 여행주가 날 수도 있다. 또 일본 정부도요, 오늘 해외 네. 비즈니스 관계자나 뭐 유학생, 뭐 기술 이런 실습생들도 입국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점점 더 퍼져 나가는 네네. 그런 형태들인데 자, 여행주로서 노랑풍선 좀 집어 주셨습니다.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는 좀 둔화가 됐어요. 한 7%대 강세고요. 1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일단 오늘 뭐 의무 보유 화강 물량이 해제가 되게 되면서 예. 악재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꼬집어 보자면은 만약에 이거보다 나은 호재가 있었다라면 주가가 빠질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상담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종목을 볼 때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걸 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초반에 제가 꼬집어서 좀 말씀드렸냐면은 예를 들면은 하이브가 올 초에 4월 15일날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하고 그다음에 방시혁 BTS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주식수의 33%였거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잖아요. 3분의 1이면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이런 그 해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갈 수밖에 없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 대비해서 작아요. 전체 물량에서 5.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 보유 확약 해제 물량 이슈를 이겨낼 만한 어떤 호재가 과연 있었다라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빠질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물량 오버행 이슈 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어쨌든 지금 금융권 잘 아시잖아요. 대출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소폭이 마통이라 그러죠. 이거 이제 신규 발급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다 그러지만 DSR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물량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돌려서 중금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연체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체율이 높게 되면 연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연체 관리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판관비 증가거든요. 만약에 판관비를 써가지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것도 악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인터넷은행이 카카오뱅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카카오 2019년도에 카카오가 컨텐츠에 투자했을 당시에는 카카오에 네.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었어요. 물론 네이버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판관비를 쓰더라도 최근까지 토스뱅크까지 경쟁자가 그렇죠.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끌어오기 위한 어떤 판관비가 아니라 뺏기지 않을 위한 판관비이기 때문에 이 판관비의 성격을 좋게 볼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비용 확대라든지 대출 교제에 대한 어떤 성장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부분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더 좋은 호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빠졌을까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을 네네, 짚어주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럼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의 약세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 장기적인 흐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좀 보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4%대 약세고요. 이번 주에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도 의무보호 예수 물량이 또 해제가 됩니다.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카카오뱅크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조금은 그래도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엔씨소프트.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 이제. 다시 반등을 했어요? 예. 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80만 원을 가파르게 회복시킬까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 저도 솔직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주가가 50, 60만 원 아래로는 잘 안 내릴 것 같다. 이제 주가 좀 하반경색이 나올 것 같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주가가 일단 하락했던 부분들은 그래픽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니지 W의 어떤 그래픽 화면과 그리고 이전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펄어비스의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 그래픽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이란지 그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그래픽만 봤을 때 상당히 혹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출렁였는데 하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공개됐을 당시보다는 그나마 또 긍정적인 건 둘 다 혹평입니다. 예. 그러나 차이점은 매출이 발생되냐 안 발생되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돈을 버는 데 리디 W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뭐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마켓에서 계속 매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1매출이 150억 이상 상위가 돼 150억 이상 벌고 있다라는 뭐 이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아마 증권사들 예상하는 대로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지나갈 이슈거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1매출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게 된다라면은 NC소프트가 그래도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NC소프트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이슈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3분기, 그러니까 혹평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1매출이 발생이 되고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혹평에서 이제 4분기 실적 쪽으로 시선이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슈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NC소프트는 앞서 두 종목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낫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리니지 W에 대한 실망감도 있어서 주가도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구글 매출 1위로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48%인데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6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